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오늘은 축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섬 불볼락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불볼락은 일명 열기로 불리는 홍도의 대표 수산물인데요. 해상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선상 낚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은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가 차차 해제되며 지수도 회복세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나쁨인 곳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해역별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새 포인트에서나 반가운 초록빛 띄고 있습니다. 파고가 낮은 것은 물론이고요. 바람도 적당하겠습니다. 보통 뜬 두 포인트도 바람과 물결 나쁘지 않겠습니다. 감성동과는 물때가 좋지 않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해안입니다. 추천드릴 만한 곳은 신지도가 되겠습니다. 0.2m로 물결이 잔잔하겠고요. 바람도 초속 약 5m로 안정적이겠습니다. 반면 보통 떴지만 거제도와 부산 남부, 욕지도는 바람이 약간 강하겠고요. 특히 거제도는 최대 파고도 1.5m로 예상되니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나쁨이 보입니다. 호포에서 뱅에돔과 물때 수온이 맞지 않아서겠고요. 보통 뜬 울산은 초속 8m 내외의 바람이, 포항은 1m 이상의 파고가 전망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야진항은 살짝 높은 물결에만 주의하신다면 출조하기 괜찮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연안 보실까요? 나쁨 뜬 두 포인트는 뱅에돔의 입지를 받기에 물때와 수온이 아쉽겠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바람까지 초속 9m 내외로 불겠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성산포와 추자도는 출조하기 무난한 조건입니다. 쏠쏠한 재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